안녕하세요. 저는 면목댁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 연희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8살 같은 경우들은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친구들이. 참 계산이 빠르고 물질적으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28세 친구들, 이 친구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금전관계에서 관제 구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서나 국가적으로 이렇게 소송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애물단지가 걸림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금전의 풍파가 2020년 경자년 들어서서는 금전의 풍파가 많을 것이다. 40대 답디 분들은 이 친구들은 조금 우유부단해요. 나쁘게 말하면 주관이 조금 없고 좀 기가 얇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남한테 쉽사리 보증을 쓴다거나 기가 얇아서 아 이거 하면 좋을 텐데 아 그럼 해볼까? 저거 하면 좋을 텐데 저거 해볼까? 남자분들이 기가 얇아. 40대 분들이 2020년도에는 조금만 그 부분만 자제를 하고 그냥 있는 걸 지키셔야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40대 분들은 물하고 솔직히 인연이 좀 안 좋아요. 물. 바다를 가거나 해외를 갔다 왔을 경우 몸이 좀 안 좋을 수가 있다. 이게 제가 지금 통적으로 봤을 때는 차가운 기운들이 일단은 2020년 경자년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음식도 차가운 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차가운 거 조심해라.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입니다. 지금 52세 얘기하는데 치통이 있다라는 건 일단 뿌리가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는 우리 뿌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상바람, 신바람 이런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일단 몸으로 들어오는 그 증상이 치아로 들어온다. 넓게 얘기를 하면 조상바람, 신바람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내 수가 그냥 어수선해. 갈피를 못 잡겠어. 도대체가 인생에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마음 가정에 돌아 있어도 마음 안 편하고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안 편하고 친구를 술 한 잔을 먹어도 내가 공허하고 이런 게 이제 52세 좀 있거든요. 그것처럼 또 힘든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우리는 이쪽으로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바람, 신바람, 조상바람, 들바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결해야 된다. 한마디로 좀 신이 좀 침범하고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2020년 경자년에는 어수선해요. 어수선해. 많이 어수선해. 돈도 금전도 사람도 내 몸도 내가 보는 게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게 듣는 게 아니고 냄새 맡는 게 냄새 맡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52세 분들은 산란해요. 64세 분들은 일단은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주 바람이 들떠 있어서 그냥 가정을 지키고 있는 분들은 내 마나님이 그냥 싫어. 성주 바람이 들어와 있거든.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면접에 들어와 있던 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마나님 그냥 싫고 자식을 들어봐도 다 그냥 조금 정신 나간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내가 친구를 만나서 술 한 잔 먹으면 어떨까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것도 팔란입니다. 이거 성주 팔란이에요. 그나마 이분들은 그래도 가지고 있고 있는 재산들은 좀 있어요. 근데 금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다 마음에 안 들어. 응, 자기 살로 자기가 갉아먹는 형국이지. 성주 바람이 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61, 62, 63세에 이렇게 성주가 치고 들어왔는데 그 바람이 계속 가는 거예요. 신의 풍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자분들은 참을 인자 세분 참을 살인도 면하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시고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에휴 내가 참지 내가 참지 이렇게 넘어가야 여자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좀 취약하면 안 돼. 힘들다. 이거 이렇게 막 하려 그러니까 힘들다. 그래도 완전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조금씩 굉장히 풀려지시죠. 네, 조금은. 네, 하다 보면 또 이게 더 자연스러워져서. 삼재. 와, 삼재 내기 어렵네. 아따 씨.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삼재?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